후회하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피자를 리뷰하지 말고 미국 선수 본조르노 아메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우리 정림 셰프님이 미국 순회 공연을 마치시고 자 바로 왔는데 미국에서 정말 좋아하는 피자를 한번 선보이고 싶다 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초청했습니다. 미국에 꽤 오래 계셨죠? 꽤 계셔서 시간이 좀 길었어요. 오랫동안 네, 지금 못 뵀는데 웰컴 투 코리아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완전히 미국식 피자를 준비했다고. 굉장히 좀 특이한 피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메뉴 하나 할 건데 디저트 피자입니다. 디저트 피자. 우리도 있는데 디저트 피자? 돌체 피자? 네. 이거 앞으로 이거 만들면 또 우리 안 오 손님 안 오는 거 아니야 이거? 한 입만 먹어도 충치가 생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달아요. 미국은 매운 걸 안 먹는 대신에 뭐 다 그렇단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단 거와 짠 게 굉장히 발달했어요. 저도 이렇게 미국에서 컵케이크 같은 거 먹으면 우와 진짜 이거 진짜 머리가 좀 단데 오늘 그런 피자를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아니면 에너지가 정말 필요할 때 반드시 먹어야 될 피자. 네. 그런 피자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지금 일단 앞에 재료 준비되어 있고요. 네. 밀가루는 뭘 준비하셨어요? 네,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몰리노 밀가루. 몰리노 조반나의 밀가루. 네, 오늘 준비했고요. 같은 브랜드의 드라이스토와 PH사라고 해서 제가 원래 예전에 그 카푸토에 있는 크리스토를 자주 썼었어요. 그런 동일한 첨가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미지근한 물을 대략 몇 도 정도로 하면 돼요? 32도에서 35도 네. 사이면 됩니다. 반죽할 때 냉수를 쓰셔야 뭐 글루텐이 잘 형성되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글루텐을 많이 안 잡을 거예요. 좀 약간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단반죽 느낌으로 반죽을 할 거라서 글루텐 형성에는 굳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소금이랑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야, 역시 미국. 그리고 이제 PH4 섞으시면서 밀가루를 살짝 일부만 좀 넣어주시면서 이스트는 가장 후순위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서 넣으면은 수화가 좀 더 빨리 이루어지죠. 아, 누굴 부르면 참 편해. 이렇게 피퍼로 좀 섞어주시고요. 밀가루 다 넣고 고무주걱으로 처음에 조금만 이렇게 비벼주세요. 어느 정도 뭉치면은 손으로 해주시면 돼요. 고무주걱을 쓴 이유가 처음부터 만지면은 너무 이렇게 달라붙고 하다 보니까 좀 편리를 위해서. 이거 M&M 초콜릿도 많아. 이거 먹으면 이거 뒤진다 이거. 그래서 이 상태에서 3분 정도만 손반죽으로 해주시면 돼요. 260g 정도. 260g. 네, 뭐? 하겠습니다. 260g. 오, 장인이네. 한 번에. 그날에서 동그랗게 이제 몰딩을 해주시고요.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돌리셔서 살짝 이렇게 잡니다. 이 상태로 상온에서 한 20분 정도 휴지를 시키고요. 화이트 초코 소스를 만들 건데요. 이제 초코를 이제 뜨거운 물에 중탕을 해가지고 녹일 건데. 그러면 불은요? 불 같은 경우에 써도 되지만. 네. 그냥 정수기나 이런 끓는 물을 받아서 그런 것만? 오케이, 그럼 가볼까요? 버터를 80g을 넣어주세요. 80g. 생크림은 250g. 이거는 이제 제과에서 많이 쓰는 화이트 초콜릿인데 280g을 넣어주세요. 야, 이게 진짜 먹게 하시는데 벌써? 뜨거운 물을 받으셔서 천천히 저어주세요. 홀에서 일하던 제니라는 친구가 제가 만든 초콜릿 피자를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못 만들어서 왔네요, 마지막에. 자, 우리 제니 잘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됩니다. 아니면 우리 한 사람 뽑아서 보냅시다 이거. 미국 갈 지원자. 급여 조건하고 이제 좋은 점 얘기 좀 해줘요. 근데 지금 우리 미국 갈 사람 뽑는다는 건 진심이니까 그거 다 넣어줘야 돼요. 저 대신 가실 거예요. 젊은 남자분들이면 더 좋고요. 정말 조건도 좋아요. 영어 필요 없어요. 한국어 잘하시고 열정적이면 돼요. 피자 잘 못해도 돼요. 거기 그 직장 근처에 한양분식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돼지국밥이 진짜 맛있어요. 이 뭔? 봤어봐, 우리 진짜예요. 재료들을 다 녹여서 충분히 섞어준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돼요.
라면에다가 딱 꺼냈을 때 보면 끈적한 느낌인가 보다. 그 소스에 딱 농도가 나게 됩니다. 20분 지났을 거예요. 젓가루를 조금 쓰겠습니다. 살짝 손으로 동그랗게 펴주신 다음에 이제 밀대로 중간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면서 펴주셔야 돼요. 타원형이 되게끔. 너무 크게 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동그랗게 균일하게 또 팬 안쪽에 살짝 들어올 수 있을 정도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 마르게끔 상온에다가 40분 정도 발효를 시키면 돼요. 냉장고는 안 들어가나요? 냉장고는 40분 발효시킨 후에 1시간 정도만 숙성시키듯이. 그 이유는요, 저희가 오늘 만드는 피자는 테두리 크러스트에 누텔라를 이제 넣어가지고 모양을 잡을 건데, 그 과정이 사실 도우가 이제 좀 상온 온도랑 비슷하면은 성형하기가 좀 힘들어서 너무 흐물거리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냉장고에 넣게 되는 겁니다. 40분 정도 상온에서 발효시키고 이제 냉장고에 들어가서 1시간 정도 시켰습니다. 이 농도가 멜팅된 치즈 같은 느낌이 살짝 나죠. 비닐을 하나 뜯어서 뒤집어서 끄트머리 쪽, 모서리 쪽에다가 잼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거 의외로 굵게 하시면 안 되고 얇게, 정말 얇게, 얇게, 조그맣게 반찬 뚜껑 같은 걸로 살살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너무 세게 하시면은 비닐이 찢어지기 때문에 살살. 누텔라 준비됐으니까 도우를 성형할 건데, 성형하는 방법은요, 여기를 잡아주시고 폐 이렇게 만질 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살살살살 돌리면서. 테두리에 맞춰서 누텔라를 누르면 좋겠죠. 그런 것만. 얘를 이제 잡아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꾹꾹 눌러주세요. 이거를 제대로 안 붙여주시면은 구울 때 이게 일어나요. 얘가 이제 소스나 토핑 없이 일단 구워야 될 거예요. 가운데가 이제 구울 수가 있어서 손톱으로. 포크로 하면 안 돼요? 포크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볼게요. 뜨거워요, 조심해. 근데 맥스브리너라고 초콜릿 피자 되게 유명한 데가 있어요. 맥스브리너. 맥스브리너. 미국 거. 그 로스앤젤레스 말고 저 어디지? 라스베가스 갔을 때 하고 일본에 들어왔는데 초콜릿 피자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게 초콜릿 피자에다가 메시멜로 올라간 거. 그 다음에 그걸 또 초콜릿 그 소스 해가지고 찍어 먹는 게 또 있어. 쥐지는 거지. 다 구웠고요. 초콜릿들을 다 토핑을 할 건데, 여기 안에 있는 누텔라가 지금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절대로 맨손으로 만지시면 안 돼요. 끓는 버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초콜릿을 굉장히 많이 뿌립니다. 자, 여기다가 투박하게 피켓 마무리 견과류. 시원하게 통으로 분쇄하지 말고, 분쇄에 올리지 마시고 과감하게 통으로. 와, 나 두 개 못 먹겠다 이거.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 미국의 맛, 제대로 된 미국의 맛을 한번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팔리는데. 자, 이거 먹고 나서 순댓국 한 그릇 딱 하면 딱일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순대실로 순댓국 하나씩 먹었더니 약 같은 느낌인데, 이거 먹으니까 독약 먹는 느낌. 뉴욕의 순대국을 마치고 우리 정김식 분이 어떠신가요? 예, 그 거기서 이제 본 거를 좀 제 방식으로 살짝 응용해서 이제 만든 피자였는데, 뭐 그냥 특별한 날에 뭐 생일이나 이럴 때 그냥 약간 파티 느낌으로 한 번씩 만들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운 사람 생길 때. 네. 자, 미국인의 기분을 느끼고 싶을 때 초콜릿 피자 한번 만들어 드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정말 당 딸리고, 정말 오늘은 에너지 넣고, 오늘은 진짜 치팅데이다 하는 날 한번 만들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맛있는 피자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